같이 먹을 친구. 아, 맞다. 아, 같이 먹을 친구요? 네, 친구를 불러야 돼요. 아니, 같이 먹어야! 같이 먹어야지! 맞아요. 진짜 냉장고 두 배로! 맞아요. 들어오는 것 같아. 지금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한참 바쁠 때라 하긴. 다른 생각 같습니다. 그래요? 아, 그분은 아무래도 많이 바쁘실 것 같고요. 네, 요즘에 저보다 많이 바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 데니! 아, 데니! 아. GOD! 국가 연예인 팀이거든요. 어, 데니야. 아. 뭐해? 나 지금 조카 만나러 가고 있어. 아, 진짜? 아. 얘를 너무 좋아해, 데니. 아니, 오늘 같이 저녁이나 먹을까 했지. 데니 씨! 네? 아, 여기 사실은 맨발의 친구들 녹화 중이에요. 아, 그래요? 어. 가장 데니, 불쌍한. 데니 혼자 살아요? 네, 혼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밥 먹여주려고. 아, 좋다. 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집밥 먹어본지 진짜 오래됐거든요. 집밥 먹어본지? 네. 어, 그러니까 집밥 언제 먹은 게 마지막 먹은 거예요? 작년 추석. 우와. 작년 추석. 와. 지금 보는. 1년 됐네. 와라 와라. 데니야 와 와. 내가 맛있는 백수 배줄게 백수. 혹시나 올 때 오실 거면은 닭이랑 잡채랑 두 번. 그래. 백숙이라. 혹시 물어봐서. 물어봐서. 어, 좋을 것 같다 그러면은 연락 줘. 아, 알겠다. 그래. 저기요, 저기 안 돼요? 누구요? 문희준. 희준이요? 어, 유희가 제일 처음으로 좋아했던 게 희준, 그 다음이 토니안. 기분 안 좋은데. 박정수를 진짜 H.O.T. 완전 팬. 진짜? 전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희준이 오빠였다가. 희준이야. 토니 오빠도 좋아했었고요. 이렇게 진짜 만나러 가면. 희준이는 파주 집이. 네. 희준아. 뭐 어디 아파? 어, 아니요, 계속 감기 때문에. 아, 진짜? 백숙 먹으러 와 우리 집에. 뭐라고 갑자기? 진짜 아픈데? 아, 집에 좀 사람들을 초대했어. 아, 진짜? 어, 근데 다들 이게 너가 보고 싶다고. 그래? 이뻐? 어, 진짜 예뻐. 진짜 예뻐. 진짜 한 분이 한 분이 계신데 너무 예뻐. 아, 그래? 내가 바꿔줄게. 기침이 보인다, 기침이. 와, 감기가 보여. 오빠, 안녕하세요. 아, 저 유희입니다. 애프터스쿨. 유희? 네, 저 애프터스쿨 유희예요. 어, 진짜 유희야? 네. 오빠 제가 방송 중에 오빠 팬이라고 얘기한 적 있잖아요. 아, 방송 중에? 야, 지금 방송이야 이거? 아, 내가 큰 짓을 했네. 지금 뭐 하고 있어? 오빠 오세요. 백숙 해드릴게요. 잠시만요. 아, 병원부터 가셔야죠. 축구를 안 올래요? 야, 그 앞으로 안 되게 더 이쁘냐고. 어? 네. 앞으로부터 괜찮이 되네. 어, 그럼 가야죠. 아, 진짜? 네. 우리가 기다릴게요. 네네. 네. 와, 진짜 프라다. 프라다. 우리 고마운 친구네. 네. 아, 그럼 백수 몇 마리를 해야 되는 거야? 오빠 두 마리면 돼요, 두 마리면. 아, 데니랑 조카도 온다며. 아직 모르잖아요. 야, 만약에 오게 되면 진짜 당대에 그러니까. H.O.T, 제키, G.O.D가 다 한 자리에. 와. 와, 말도 안 돼. 다 덕후 연예인 돼가지고. 닭 좀 고를게요, 닭. 사장님, 이거는 삼계탕 할 건데 안을 파주시고. 사장님, 격하시네요. 당근은 몇 개 해야 되지? 파. 얘들아, 인삼을 찾았어. 감자 몇 개? 감자 하나, 둘, 세 개. 세 개 하면 돼. 이거. 아, 여기 있네. 밥 한번 해볼래? 네, 밥. 와. 나도 밥하는 걸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맛있는 밥을 할게요. 집밥.
여기다가 이제 신비의 가루.